부자농구 성공 비법 두 번째, 자연수란 유기농법으로 수세미를 재배하라. 하우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을 기약하며 로지에 수세미 건더기를 뿌려 놓았다는데요. 다음에 뭐를 재배해도 잘 자라죠. 들춰진 흙에서 나온 마른 수세미 섬유질, 땅에 어떻게 좋아요? 땅이 푸석푸석하니 스펀지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기성도 좋고 그 가뭄도 덜 타고 유기질 함량이 높아지면서 이런 데는 무엇을 재배해도 다 잘 되죠. 아이고, 오래간만에. 어디 사진 되셨어요? 네. 그때, 아, 그때 내가 부대장터 다닐 때네. 그러니까 벌써 네.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요번 주에. 지금까지 감기한 걸 뭐 안 해요. 누구세요? 우리 사장님은요, 저 10년 넘은 수세미 발효의 단골 고객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단골 손님이시라고요? 네, 제가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그 수세미가 좋단 말을 들었어요. 감기란 거 없어요. 10년 동안. 반갑고 고마운 손님의 수세미 발효액을 내놓습니다. 자, 맛은 어떤가 좀 보시고요. 네, 고마워요. 네. 아우,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시는데요. 아, 맞아. 기가 막힙니다. 한참 드시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수세미 발효액 그 한 박스에 4만 원이고요. 연 매출은 한 7천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수세미 발효액 판매로 연 매출 7천만 원. 그날 오후 다시 수세미 밭에 들어간 부자농부. 그런데 이 흰통들은 뭐예요? 흰통들 줄 세워놓고 수세미 줄기를 자르는데요. 밭 정리하시는 건가요? 밭 정리도 맞는데요. 이제부터 잘해야 1년 농사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1년 농사에 성패가 달린 일!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눈 크게 뜨고 봤더니 늘어진 수세미 줄기를 잘라서 통 입구에 넣는 부자농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세미 그 수액을 받는 거예요. 옛날부터 철라수라고 그래가지고 궁중에서 궁녀들이 얼굴을 씻는 데나 지금의 보습제를 대신한 그런 화장용으로도 많이 쓰여졌던 겁니다. 1809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생활집신사인 규합총서를 보면 수세미 수액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미안수로 세안호 바르면 얼굴에 촉촉한 보습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부가 촉촉해진다는데 그럼 어디 좀 쭉 받아볼까요? 수세미 수액 받기는 간단합니다. 위쪽 줄기를 잘라 바닥에 있는 통 속에 모아 넣으면 끝인데요. 금방 떨어지는 거 한 방울씩 받는 거니까. 길으면 일주일, 짧으면 저 3, 4일이면 한 3분의 2통 정도요.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줄기가 여럿이라도 어느 세월에 찰지. 성격 급한 분들은 못 보지 못 봐요. 수세미 수액을 걸어놓고 어딘가를 가는 부자농부. 그가 찾아간 곳은 인근의 나무숲입니다. 빼곡한 나무들 사이로 훌쩍 뛰어들어가 뭘 하시나 했더니 어? 멀쩡한 나뭇잎을 마구 자르고 있습니다. 어? 이거 편백나무인데 왜 자르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어린 나무를 갖다 심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가에 있는 걸 막 잘라도 돼요? 다 이유가 있죠. 이게 중요한 비법입니다. 중요한 비법이요? 다 이유가 있어서 2016년 33,000제곱미터 땅에 편백나무를 심었다는 부자농부. 포대자루 가득 챙겨
가공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편백잎으로 뭘 하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편백잎을 큰 통에 넣고 꾹꾹 꽉 채우시네요. 하얀 통에 채를 붓는데요. 설마 이거 아까 그 수세비 수액 아닌가요?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걸 이렇게 콸콸콸 넣는다고요? 아, 이 편백 이파리에는 1%의 그 인체 유용한 정유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수세미 수액을 넣고 추출을 하는 거예요. 편백 나무잎과 수세미 수액을 추출기에 넣고 고막 3시간이 지났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편백 나무잎과 수세미의 기능이 합쳐진 호라백이 추출되는데요. 피디님도 이 향긋한 냄새가 느껴지죠? 이놈을 가지고 그 샴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추출액으로 샴푸를 만든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머리를 감다는 얘기죠. 기존에 개발된 수세미 발효 샴푸에 항염, 항균 효과가 있는 편백나무잎 추출액을 추가해 개발 중인 부자농부.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용도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측정기에 아하, 이건 아는 거네요. 비커. 그나저나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수세미를 가지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공간이요? 드디어 성공 비법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추출액의 정확한 양과 농도, 그리고 온도까지 완벽한 조합이어야 하는 작업. 샴푸 제조 과정이 이렇게 비장하고 과학적인 거였나요? 수세미하고 그 편백이 혼합되어 있는 주 원료가 80% 이상 들어가는 그런 천연 샴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